형 스케줄 언제 돼요? 오늘 승급전이거든. 그 릴보이가 도와주기로 했어. 그럼 승급전 때문에 작업을 못 하는 거야? 오늘은 안 된다고 아니, 말씀하신 작업할 수 있지. 뭐, 할수 있지. 그냥 하면 되지. 센스가 이상하게 오늘 좀 집중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계속 핸드폰만 보고 돈 들어올 게 있나? 그 작업해야지. 센스, 나랑도 저기 앨범 하나 내고. 엉커피어 2. 내가 그 민망해 한다는 걸 알고 더 들어오네. 얘가 그 둘이서 앨범 낸적 있어. 열정을 위한 창가를 불러 고동치는 심장과 차가운 입술로 10월 이전에 네, 이번 엉커피어 앨범 네, 같이 한 이센스입니다. 네. 그렇게 나랑 아 그때는 슬커피어 그 10대에요. 진짜 소울이 담겨있죠. 그때 몇 살 때요? 17, 8? 오. 와. 내가 그 복도에서 300장 팔았어. 전체 판매량 520장? 내가 학교 더공고도 복도에서 판거 300장. 나랑 하나 내자. 에? 엉커피어. 엉커피어? 어. 투. 길이 좀안 맞지. 그래? 이 뭐 하는 거? 아니 그러니까 아니 뭐. 그러니까 뭐. 해볼래? 작업은 잘 돼가고 있나요? 뭐 하고 있는데 뭐 물어볼 때마다 게임하고 있다 그러고. 지난번에는 아티스트 취향을 존중하신다고. 그 존중도 적당히 해야죠.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자석 던졌고요. 구름. 아, 아니 구름. 자석을 던졌는데 뒤에 붙어야지 추월하는 게 말이 되냐 이 과학적으로? 오케이. 나 3위. 아 좋다. 진짜 내기 한번 해보시죠. 진짜 내기. 아, 내기? 한? 진심으로? 진심 내기. 내기? 뭐 내기 뭐? 야 그러면 다 지면은 다 나 피처링 해줘. 그니까 그 뭐 내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커피랑 밥 그리고 월세. 어 근데 지금 게임 시작? 나 보증금 뭐 맛있는 거 사고 그냥 만 원빵 하자 그냥. 야 현금 꺼내면 방송 못 나가. 아 그래요? 그러면 방송을 위해서 커피라고 얘기하고 우린 실제로 만 원이다. 게임 다시 시작했어요. 태국식 광동식이 누구신? 이거 그거다. 나. 아 형님. 야 비인 아는 누구야? 저요. 슬리피 오빠는 형님. 어 슬리피 오빠. 네 만원빵이다. 네? 네? 만원빵이다. 오케이 간다! 혜수 씨는 게임을 잘 하시나요? 어, 다 잘해요. 그냥 시작하면은 그냥 시작 하자마자 그냥 1등. 자석! 자석! 아 빠르게 갑니다. 내가 로켓을! 빙! 맞았다. 아이씨 아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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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아 나이스. 오케이 빙! 잡았다요! 오케이 아, 박준우 제꼈어. 날파리! 야 빙진 날라갔다 지금. 자 방어만 내가 1등! 아... 1등! 내가 1등! 내가 1등! 내가 1등! 내가 1등! 내가 1등! 내가 1등! 나 1위 1위! 나 1위다! 빙 꼴찌네. 야 진짜 빙 ㅂ이다 그지? 어 빙 ㅂ 밥 아이디 거야? 따라가네. 어 빙 ㅂ 내가 뭐 해야 된다고? 그 밥이랑 디저트 그리고 커피 그리고 월세. 나는 대출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차라리. 그러니까 아니 무이자로 그냥 그러니까 뭐 전세 내가 전세 가고 싶은데 전세 보증금을 빌려주면 어차피 내가 안 쓰잖아. 너도 받아. 너 월세라는 거. 어차피 나와도 네 돈이잖아. 아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 작업해야죠.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지금 시간을 보낼 겁니까? 에? 그래서 네가 꼴찌 두 번 했잖아. 맞아. 물폭탄 맞고. 어 지킬 건 지켜야지. 물팔이랑. 지금 카트라이더 하고 있을 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왜 하고 있었어 이게 내가? 지금 게임하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 본가 봐. 형 지금도 게임하고 있죠? 아니야. 아 진짜 아니야. 형 근데 왜 이렇게 뭐... 집중을 못 하세요? 아 집중을 하고 있지. 집중을 난 늘 하고 있지. 근데 약간 동력이 떨어진 건 있지. 좀 무기력하긴 한 날들이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최근에 확실히. 공연을 하는 거가 되게 에너지가 돌거든요. 그 노래를 좋아하는 분들 앞에서 공연을 하면 그 노래에 다시 생명력이 생기는 것 같고 감사함도 느끼게 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뭔가 다른 걸 찾고 있는 중이에요. 찾고 있는 중인데 아무래도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비슷할 텐데 본격적으로 뭔가 다 같이 만나서 뭔가를 해보자 약간 이런 분위기는 형성되기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다 같이 으쌰으쌰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던 건 하고 있어. 녹음된 것들도 있고 근데 그걸 집에서 혼자 지금 녹음하고 있잖아. 뭐 사람들도 안 만나고 요즘 다 그럴 거 아니야. 코로나니까. 사회적 거리를 두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잖아. 남는 시간에 게임하고, 그러니까 좀 자극도 없는 것 같고. 일단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밖에 못 나가고 어떤 경험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경험 자체를 잘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작업을 잘 못 하고 있는 아티스트들이 주변에 많은 것 같고, 기여를 하고 싶지만 뭐 마땅히 생각나는 게 없는, 그래서 무기력한. 뭔가 자극이 필요하긴 하니까. 근데 좀 텐션 높은 친구들 아는 애들이 좀 있는데 테이블에서 자리 잡고. 아, 테이블 잡았어? 네,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놀러 가자는 거야? 네, 뭐 그게 좀 신나게 놀긴 해야지. 그럼. 그러니까 좀 놀아야지 뭐. 어? 끌어오르니까. 어? 어? 근데 지금 가도 괜찮나? 좀 그렇지 않나? 아, 진짜 엄청 신나는 거예요. 아, 뭐라고? 나 토하는 줄 알았어. 아, 형이 분명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 아, 아. 네, 네. 어. 진짜 본인이 다 쓴 거예요? 네. 테를 보고 이런 생각을 해요? 네. 이 센스 아저씨 만났는데 어땠어요? 요즘에는 BTS가 짱인데? 유명한 삼촌이었는지 몰랐어요. 반가워. 난 너희 친구거든. 이제 같이 서로 반말할까? 저한테 말씀은 안 돼요? 잠깐만 좋아해. 센스야, 너는 어떤 고민이 있어? 나? 나는 요즘 너무 심심해. 너무 심심해. 집에서 뭐하고 놀아? 집에서? 밥 먹고 똥 싸고 게임해. 제일 잘하는 게 뭐야? 장기자랑 중에서. 제일 잘하는 거? 응. 나는 래퍼라서 랩을 잘해. 근데 내 직업은 래퍼인데 랩을 별로 안 해. 나도 글 별로 안 써. 아, 글을 별로 안 쓰는구나. 다 그런 걸까? 나도 몰랐지. 그치? 그러면 너희는 뭘 하고 싶어? 포켓몬 난... 카드 100장 사고 싶어. 아, 포켓몬 카드 100장? 하나의 열정이 들어있으니까 100개를 사면 1000개인가? 그럴걸? 나는 열심히 뭘 하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다. 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데 나는. 그러면 너는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너는 학교 계약해? 응? 학교. 나는 중퇴야. 중퇴? 대학교는 갔었거든? 연세대학교? 명지대학교? 내가 쳐다볼 수도 없는 곳이었어. 어딘데? 그건 그냥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될까? 그건 나만 알고 있을게. 오케이. 코로나 검사 해본 적 있어? 아니, 나는 코로나 아픈 적이 없어. 왜냐면은 집에만 있었거든. 무서워서. 엄청 심심하겠다. 너무너무너무 심심해. 그러면 아까 내 얘기 들었잖아. 코로나 때문에 억지로 집에만 있고 막 어디 사람 많은데 가면 안 되니까 집에서 근데 똑같은 것만 하잖아. 게임도 하던 거 하면 재미없고. 어떻게 해야 힘이 날까? 나는 그게 고민이야. 나도 그게 진짜 고민. 그러면은 국회에서 빨리 의견 나게 기도할래. 알았어. 당구도 한번 치고. 아, 당구도 한번 치고. 골프도 한번 치고. 골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나처럼 집에만 있어야 돼서 하던 일도 멈추고, 그래서 너무 심심해하고 힘없고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지? 응. 알지? 어떤 기분인지 설명해 줄게. 너넨 숙제하기 싫을 때 뭐 해? 엄마도 땡강구야. 그게... 아픈 척도 해. 아픈 척 해가지고 소문 적 있어? 아니. 나는 열심히 뭘 하고 싶은데 힘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한숨 자면 낫지 않을까? 여기서 좀 쉬고 가. 아, 여기서? 여기 저 방에서 좀 자고 가. 저기 방에서? 쇼퍼, 얼마나 푹신한데.
좋대. 그 아까 하고 싶었던 말이 뭐였어요? 좀 쉬다 보면 괜찮아질 거예요. 간장 치킨 먹고 푹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맛있는 거 먹으면 괜찮을 거야. 알았어. 괜찮. 응. 마음 속에 무거운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고민 아닌 고민, 쓸데없는 고민을 많이 갖고 있던 게 아닌가. 아이들이 아주 순수한 시각으로 한 방에 해결해주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음악이라는 게 사실 분위기 전환도 하고 리프레시를 해줘야지 작업이 잘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컨디션 체크를 잘 하는 게 프로듀서의 몫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센스 형이랑 같이 작업한 음악 기대 많이 해주세요. 모자 한번 벗어봐요. 모자 벗으면 나 빡빡인데 이렇게. 어? 이런 머리 스타일 어때? 멋져요. 해보고 싶어? 댄스야. 대머리야, 빡빡이야. 난 언젠가 대머리가 될 사람이야. 빡빡. 지금은 빡빡이야. 내가 선택한 나의 빡빡이. 해선 안 되는 질문. 그리고 저는 아직은 대머리가 아니에요.